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안에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 요나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요나서는 짧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요나서 잘 찾는 사람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재수로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찾는 것도 재수가 아니고 실력이다. 어떤 분이 처음 이제 예수 믿기로 교회를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안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보통은 목사님이 성경을 마태복음 뭐 창세기 이런 거 하면 그 찾기가 쉬운데 그날따라 요나서를 찾은데 요나서. 그 요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없어요. 아, 이건 뒤에 있는가 보다. 오, 딱 적혀있어요. 계시록, 유다서, 요한삼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없어요. 아, 이건 중간에 있는가 보다. 딱 시편, 잠언, 전도하가 아무리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중간을 봐도 없고. 그래서 다시 목차를 봤을 때 요자가 딱 써있는 거예요. 여기다 하고 펴보니까 요한복음이 되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다시 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요나 그리고 요나 그리고 페이지가 있어서 딱 찾아서 몇 장이더라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축도하시더래. 성경 찾는데 시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집에 넣어놓은 돈 찾을 때 그렇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금방 찾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아, 요나, 요나. 요나는 갈릴리 한 마을인 가드헤벨 출신으로 아미떼 아들입니다. 아미떼 아들.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요나는 그 이름 뜻이 비둘기라. 그러니까 좀 순결하고 괜찮은 사람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에게 들린다는 말.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말은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셔. 믿습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냥 먹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잘 먹으면서 들어보세요. 많이 먹다 들어보면은 그만 먹어라. 그 감동이 들려와요. 그때가 수저를 딱 놔야 될 때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 먹어라. 그때 수저를 딱 안 놓고 더 먹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때 더 먹으면 음성이 속으로 들려오는 게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3단계를 거쳐가는데 3단계 첫째 단계가 둘째 단계가 셋째 단계가 3단계 첫째 마음의 단계 생각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말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행동의 단계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다 새겨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뭔 얘기를 할 때 그냥 하셔도 진리인데도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그건 굉장히 진실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단계 생각의 단계 음식을 먹다 보면 그만 먹어라 마음의 단계 생각의 단계 이때가 수저를 딱 놔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넘어가는 건 뭐라? 욕심이라 욕심 욕심 욕심으로 딱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와. 무슨 말이냐? 본인이 먹으면서 그래. 아우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저기가 그래 저기 입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려오는 생각이 뭘로 나왔어요? 말로 나왔어요. 그때만 수저를 딱 놔도 괜찮. 근데 또 뭐 때문에? 욕심으로 또 넘어가. 욕심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냐? 아이고 난 이제 한참 할 거 안 들어가. 먹고 먹어야 탔네 이제. 그러다가 좀 있더니 아이고 배야 토사강 난 설사 났대. 행동으로.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사는 부도가 나도 그냥 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부도 날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말이 나와. 부도 날 것 같아. 부도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맨 먼저 마음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 입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디서 이겨야 되느냐? 행동에서 이기면 늦어요. 말에서 이겨도 늦어요. 어디서 이겨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서 이겨야 된다? 여기서. 마음에서. 마음에서. 죄도 여기서 이겨야 돼요. 간음도 행동에서 이기려고 하면 늦어요. 말로 이기려고 해도 늦어요. 어디서?
생각에서 죄된 생각이 올 때 딱 이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저소외쳐라. 왜? 니느웨가 썩었어요. 너무 죄가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소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노력할 것도 없어. 순종만 하면 돼. 순종과 불순종이죠. 근데 요나는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요나는 나쁘다. 그런데 나빠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고 그 나라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해.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외정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서 장목사야, 예, 너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쳐서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본 동경을 쑥반 만들어버리겠다 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일본에 가서 설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도 만주로 도망가버려.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배 타고 만주로 도망가버려. 왜?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은 나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준다니 웬 떡이냐 도망가버리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도 상황과 말씀이 부딪히면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감정과 말씀이 부딪혀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변가로 갔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육지에서는 어떻게 좀 역사해도 배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쫓아오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려간다는 겁니다. 뭐 한다는 거요? 절대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계속 올라가야 돼. 기도도 올라가고 예배도 올라가고 감사도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야죠. 내려가면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큰일 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 만나요. 강도는 아무데서 있는 게 아니요. 언제 만나?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안 만나. 잘 내려가다가. 그래서 요나는 내려가다가 강도는 안 만났는데 뭘 만나버렸어요? 풍랑. 오늘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또 뒤집어 보세요. 항상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양면을 뒤집어 보면 내가 강도를 만났다는 말은 뭔 말이요?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 내가 풍랑을 만났다는 말은 뭔 말이요?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면 내려간 거 아니냐? 깨닫자는 거죠.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험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요나가 뱀이 창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자. 시험 든 사람은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는 거야. 그냥 또 자다가 큰일 난 사람이 누구냐? 유두구라는 사람이. 바울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유두구가 2층 난간에 앉아서 자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배 시간에 자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 시작. 절대 시험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잔다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라, 근신하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다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다가. 여러분요, 육신은 물론 때리면 자야죠.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놈이 오는 걸 알아. 왜? 부시럭부시럭 문 여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물리친단 말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오는 걸 알아. 그래서 기도로 물리친단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움직이는 걸 보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환란을 막아내고 어려움을 막아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 좋았는데, 아주 완벽했는데 한 가지 약점이, 마귀란 놈이 욥의 가정을 잠수하고 있을 때 욥이 그걸 못 느꼈어. 알기는 알았는데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죠.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벌써 자꾸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 그래서 그때 두려운 상태에서 물리쳤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일, 무서운 일 마음에 떠오르거들랑 그 자체를 기도로 물리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한 일. 이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니. 그래서 시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증세는 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풍랑이 일어요. 시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 풍랑이 일어, 풍랑이. 막 풍랑이 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그냥 풍랑이 일어난다 잔잔해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지느냐? 물질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와 가까이 살아?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원래 롯이라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하고 붙어 살다가 복을 받았어요. 외삼촌 나반은 원래 그런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왔어? 복된 야곱이더. 거부가 돼버렸어요. 사람 하나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종업원을 잘 써야 돼. 그래야 그 종업원이 잘 해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업원 잘못 되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종업원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사장을. 그래서 그 사장 때문에 회사원들이 아주 복지가 잘 됐어. 근데 사장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또 나발 뭡니까? 보디발 장군은 그 집에 누가 잘 들어왔어요? 요셉이. 복댕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주 편안하고 평탄하고 큰 축복 받았어요. 네. 심지어는 요셉이 들어간 감옥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방도 복 들어온 사람 받으면 복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간수는요, 그 죄수 하나 잘 받아놓고 천당갔다니까. 그게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그러니까 간수도 누구 하나 잘 들어오니까, 죄수 하나 잘 들어오니까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꼭 복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끼리끼리 원리. 무슨 원리? 깃털은 같은 것끼리 모인다고요? 참새가 독수리하고 노는 거 봤어요? 안 놀아. 독수리가 참새들이 막 있는데도 거치 놀죠 하고 날라오면요, 참새가 그래 끼워줄게 안 그래 다 도망가 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사가 다 잡혀먹거든. 네, 그래요. 끼리끼리. 아, 그거 짐승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잘 모르겠거들랑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뽑아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뭘 하는가를 보세요. 거의 하루 종일 나오고 같이 지내는 그 사람이 거의 시간만 있으면 고스톱 치면 여러분도 꾼이야. 거의 나오고 지는 사람들이 거반 대게 춤을 추러 다니면 당신도 춤꾼이야. 거의 나오고 치는 친구들이 그저 야외로 등산을 다니면 당신도 등산이야. 끼리끼리.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겠거들랑 친구를 보고 나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그저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적어도 채널을 세상에다 뺏기지 않고 복음 방송에 맞춰놨다는 사실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시작. 그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건, 이제 배가 무거우니까 풍랑을 일고 빠지게 되니까 막 짐을 다 내버렸단 말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난 원인은 뭐예요?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회개할 때 풍랑이 가라앉는 것이지 짐을 내버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선장은 성경의 기록이 끊겨서 그렇죠. 그 풍랑 때문에 짐 다 내버리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평생 빚값 다 죽었대요. 왜? 그때 내버린 짐에 뭐가 난 거예요? 요즘 말로 부도 난 거예요. 부도. 그래가지고 평생 그 빚값 다 죽는단 말이에요. 네. 누구 하나 잘못 태워서 요나 하나 탑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어땠어요? 꼭 죽어야 할 풍랑 속에 바울 한 사람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수백 명이.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도 여기 요나가 탔는지 바울이 탔는지 할렐루야.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요나인데 배를 탔는지 내가 바울인데 배를 탔는지. 저는 어차피 이 세상은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은 이북에서도 자유래. 남한만이 아니라. 저는요 참 숱한 세월 속에 내 마음 속에 다져진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행기를 다 타도요. 딱 타서 이제 안전벨트 딱 매고 기도할 때 문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비행기 탄 사람들은 뭔 복이 있길래. 저 때문에라도 이 비행기는 그냥 편안하게 간다. 왜? 저는 다니는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 사고가 나가지고 잘못돼버리면 다 죽어 천당 가면 되지만 그렇게 수턱에 예약해놓은 지표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뭐 별 손이 없어요. 아야 하늘나라 가면 뭐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준비해 놓은 것들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스케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라도 그래서 저는요 악착같이 막 주의 일을 밀려놓고 한다니까. 예, 때로 왜 저라고 어떻게 매번 삶에 운전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탁 때리고 싶다가도 아이고 저거 패치게 뿌리면 안 돼. 저 스케줄 안 돼. 아이고 저거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쓸데없는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말고 주님이 신경 쓰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라도 싹수 있는 기도가 있어. 싹수 있는 기도. 싹수 그러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싸가지 있는 기도가 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1,000,000원씩 벌게 해주세요. 1,000,000원씩 벌게 해주세요. 그거 싹수 없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 11조 100만원씩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1,000,000원 버는 거나 100만원 11조 드리는 거나.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들으실 때 어느 기도가 더 기분이 좋아? 그봐. 예, 그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맨 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가고 그런 것만 막 쭉 세우는 것보다 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주의 일을 계속. 저는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크든 적든 그런 영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차를 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이 차 잘못하면 한강에 빠질지도 모르는 차인데 저 때문에 안전하게 가니 당신들 감사한 줄 아시오. 그걸 또 표현하면 또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속으로 그런 감사함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왜 사고는 없었겠어요. 사고가 좀 가볍게 나도요 아무 문제 없고요. 또 사고도 없어요 또. 네. 사고도 없어요. 저 1년이면 뭐 비행기를 뭐 많이 타죠. 그래도 지금까지 뭐 떨어졌네, 부서졌네, 폭발했네, 없었어. 그런 거. 그냥 든든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만 복받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에 들어가면 진정을 살리고, 시댁에 들어가면 시댁을 살리고, 개 모임에 들어가면 개를 살리고, 동창에 가면 동창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 예, 복을 이루는 역사 이루시기를 바래요. 그건 내가 복이 있는 사람들 때. 그러나 이 선장은 최소 옴붙었어. 그러니까 요나 하나 잘못 태워가지고 짐 다 내버리고 배가 아무리 해도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거기서 깨달으세요. 자, 요나의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환란인데 자, 환란에서 풍랑이 일었단 말입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이 풍랑이라는 건 그냥 풍랑일 수도 있지만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고난의 풍랑 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러면 이게 원인을 차지하는 원인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바꿀 때 원인이 해결돼야 결과가 해결되지 풍랑을 어떻게 결과만 해결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다. 시작.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원인이. 내가 살이 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살이 쪘다는 말은 원인적으로 뭐예요? 많이 먹었다 그 말이죠.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걸 줄여야 살이 날씬해지지. 그 원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결과만 그 뭐 약 먹어서 그게 별 문제냐만. 그죠? 네, 그러니까 원인이 바로 이게.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죄가 원인인데 결과를 아무리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바로 해결돼야지. 예, 그런데 그쯤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다 그 제비를 쫙 뽑아보니까 누가 걸렸어? 요나가 걸렸어. 근데 이 요나는 이름이 재밌어요. 요나. 요나가 뭔가 보니 요노모 나가 요나드만 그래 알고. 그래서 인간사는 항상 요노모 나가 문제다. 시작. 요나, 내가 요나야 알고 보니까 항상 내가 요나야. 요놈 나가 줄이니까 요나잖아. 이 요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면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때 선장이 와서 그래요. 딱 보더니 요나가 뭐 하고 있었다고? 자, 그러니까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럽니다. 참 우리나라 성경은 양반이야. 참 양반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수준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말이 거칠잖아요. 막 이러는 분들 보면 말이 그렇게 고상하게 잘 안 하시더라고. 원색적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고 짐을 다 내버렸는데 자빠져 자는데 원인이 걘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이게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문맥상?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제대로 흘러가면 이해하세요. 제대로 흘러가면 야 이 새끼야 다 죽게 생겼는데 자빠져 사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야 된다면. 그런데 성경에다가 야 이 새끼야 다 죽게 생겼는데 자빠져 사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는 자요 어찌미뇨? 참 우리나라 말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나가 딱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나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겠다. 나는 순종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죽어도 니누에는 죽이겠다 이거요. 그 진영. 자기 한 생명을 던져서라도 어떤 나라의 평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애국심에서 발로된 순교의 정신입니다. 크리스찬은 국경은 없어도 국가관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국경은 없어도 국가관은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를 사랑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민족 정신은 있어야 돼. 무슨 정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애국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애국, 애족, 시작. 애국, 애족.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나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나는 왜 임진왜란한테 안 태어났던가, 막, 나는 그것이 좀 막 섭섭해. 막. 내가 임진왜란한테 태어났으면 뭐 할 사람 같아? 장군이지, 뭐, 장군. 장군이지, 뭐. 그러면 막 이순신 장군하고 손붙들고 막 외적을 물리칠 텐데. 나는 왜 그때 안 태어났다. 난 외정시대 때 태어났으면 난 독립투사 목사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안중근을 사고 손붙들고, 안동치, 장동치, 우리 힘을 합하여. 조국 해방을 위하여 싸웁시다! 그럽시다! 안동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에 이또 히르무비가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내가 입수했어. 내가 가서 죽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안동지 안 돼요. 이또 히르무비는 내가 죽이겠어.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저를 보고 안 돼요. 장동진은 풍의를 당해야 되니까 안 돼요. 이또 히르무비는 내가 맡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줬어. 이또 히르무비는 당신이 맡으시오. 삼또 히르무비는 내가 맡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세계가 그냥 다 너도 나도 없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자국 보호 아래 자국 이익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느끼잖아요. 느끼잖아요. 자기 국가에 이익이 있다면 만나기도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서로 국가 간의 그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특별히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정신, 민족 정신, 시작! 민족 정신! 전부 믿음의 사람,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저변에 흐르는 마음이 뭐예요? 애국! 민족 정신. 그냥 전부 그때 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승훈 선생이나 전부 다 그분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흐른다? 민족 정신. 애국, 애족.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누에는 멸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라.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아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니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 에? 아니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 잘 들으세요. 뛰어들면 뭐요? 자살. 던지면 그 봐.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다가 실족하면 지옥 갑니다. 세 번째, 믿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네 번째, 믿다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믿다가 타락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믿다가 실족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믿다가 부인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다가 자살해버리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면 안 될 게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살인이거든요. 살인은 죄예요. 살인하지 마라. 6계명을 범한 겁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남을 죽이면 살인자가 감옥에 가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대두 같은 사람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요. 회개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100%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크리스찬의 영혼을 사냥하는 아주 좋은 결정적 방법이 뭐냐?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시고, 버텨도 안 되면 개기시고, 개겨도 안 되면 그냥 감옥으로 가세요. 그래도 안 되겠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너무 어려워. 못 살겠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그를 죽이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천당 가죠. 그럼 목사님이 사람 죽였으니 어디 가? 그렇지, 감옥을 가지. 그러면 목사님 감옥 가서 형 살고 회개하면 천국에서 만난단 말이요. 내가 말을 만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지요?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죽는 건요 여러분 내사둬도 죽는 겁니다. 모르고 노력하니까 그냥 내사둬도 죽어. 몇십 년 있다가 그렇잖아요. 산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데 죽는 건 괜찮지만 그 영혼을 지옥 보내면 되겠냐 말이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던져라의 교훈은 뭐냐? 아무리 괴로워도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다시 말합니다. 자살해도 천당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설령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렇게라도 막아야 돼, 자살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죽지 마.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 걸 막상 어려움 딱상하면 맨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죽음으로써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고통은 더 시작된다는 것. 부자는 죽어서 고통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죽으면서 본격적인 영원한 고통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자살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어요. 선장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펑펑 던졌어요. 그래서 죽었다 했더니 죽긴 왜 죽어? 생명의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라 우리는 큰 물고기인데 영어 성경은 페일이라고 해요. 페일. 페일이 뭐냐면 고래예요. 고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래는 삼켜버리거든요. 먹을 때. 상어는 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어를 예비해놨다면 요나가 떨어질 때 이랬으면은요 완전히 허리를 막 깨물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삼켜버렸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조금 신경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반토막 난 요나를 살리려면 하나님이야 전능하셔서 다 하시지만 좀 신경이 쓰이시잖아. 근데 고래는 삼키는 데다가 더 재밌는 건 고래는 물고기면서 포유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물고기면서 허파로 숨을 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고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시험든 사람하고는 놀아도 안 되지만 시험든 사람은 먹어도 안 된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을 먹으면 안 돼요. 이 고래는 그랬겠지 뭐. 어이구 신비하게 맛있는 것 먹어봤다. 삼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돼야 돼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될 거예요. 소화가. 그런데 이 소화가 됩니까?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게 음부거든요. 참 성경이 재밌는 건요.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오죠. 그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의미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하고 요나하고는 동네가 같아. 고향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얘기하시더라고. 내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부활의 표적. 그게 표적이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온다. 그 중요한 건데 그 조금 붙어 있는 게 뭐냐? 그 고향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 요나를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딱 삼켰는데, 이제 위장이 들어왔어요, 먹을 게. 이제 삼키려고 이제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죽물로 끓이죠. 그니까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위장이 막 얼굴을 실어 담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있다고 막. 그러니까 배를 밀어가면서 막 쥐어! 쥐어! 그때 하는 요나의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니었어요. 흔히들 신앙생활을 자기 성향대로 평가해서 소리를 팍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를 하나님이 귀 먹었냐? 하나님이 귀 먹어?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쌌느냐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아주 옳은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귀 먹지 않습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들어요. 그러나 때로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을 325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거만 믿음의 사람들마다 한 번쯤 공통점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죽겠나이다. 그랬으면 죽었어. 주여 죽겠나이다.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에 환난 만나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밤에 지하실 교회들 다 있잖아요. 가서 흥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3일을 어쩔 수 없어서 금식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금식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강제되게 계시더라고. 어쩔 수 없어서 3일을 막 눈물도 그러니 요나는 회개해서 은혜 받아서 좋다 치지만 고래는 뭐요 이게 아침 먹은 것이 말이요 이것이 신처럼만 꿍꿍 그게
아니 고래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 시험든 고기 먹은 고기도 시험들었어. 그냥 막 제가 정확한 건 뭔데 내 추측상 고래가 체중이 한 20kg는 그냥 빠진 것 같아. 체가 죠. 그러니까 고래는 막 이러 웃지 시하는 걸 먹네. 그렇다고 무슨 새스탈이 있어 포르트 뭐요 비후자임이 있어 어? 무슨 뭐 가스명수가 있어 도대체 고래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을 그냥 그러니까 다른 고래 친구들이 왜 그래 몰라 뭐 잘못 먹은 것 같아. 넓은 바다를 수영하는 고래가 시험든 요나 하나 잘못 먹어놓고 그게 무슨 일이 아니라 오늘 수턱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즐겁게 살아야 할 인생 속에서 물고기는 바다를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면 얼마나 그 즐거운 겁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너무 해봤고 거리를 팔부할 때 얼마나 즐거워야 됩니까? 그런데 즐거워야 할 그 걸음이 즐거워야 될 그 삶이 즐겁지 못하고 혼자만 찾아가지고 그 왜 그래요? 잘못 먹었단 말이에요. 시험든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내가 시험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1200만의 서울 시민이 47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더 즐겁게 사는데 왜 나 혼자만 뭐 잘못됐다 이거 내가 잘못됐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뭔가 기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의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물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 내가 잘못 먹은 거 아닌가 이게 돌아보세요.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았대. 먹는다는 것이 먹는 거에서 나온 속담도 금강산도 구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또 그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또 이세에 서세 먹쇠가 최고다. 에? 먹는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결국 에덴 동산이 망한 이유는 먹을 것 잘못 먹어서 망했어. 안 먹어야 될 것 먹어서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것은 안 먹어야 될 것 안 먹었기에 이긴 거예요. 요약하면 뭡니까? 먹을 것 잘못 먹어서 인류는 졌고 먹을 것 이겨서 인류는 이겼다. 첫 번째 아담은 안 먹어야 될 것 먹어서 졌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 이겼다. 그게 뭐예요? 먹으면 지고 안 먹으면 이긴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었으면요 생각해도 그 돌이 뱃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구원 실패했을지도 모르죠. 안 먹었어요.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에 왜 모든 장관이 무슨 국회의원이 그 높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내려옵니까? 먹을 것 잘못 먹어서. 먹을 것 잘못 먹어서.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별자리라도 먹을 것 안 먹으면 살고 먹을 것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잘못 먹었어. 먹으면 그냥 내려가더라도 놔둬.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먹었지만 뚝뚝해서 깨닫자 이거죠. 가지고 이제 3일을 막 천천히 가지고 막 다른 고래들 다 활개치고 다 3일이 지났어요. 회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해내라. 그런데 참 보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냥 바닥 가운데다 으악 하고 토해놔버리면은 요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3일을 굶고 회개한 사람이 수영을 어떻게 해서 바닥 밖에 나가냐 이거. 그냥 호로록 해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참 하나님이 모세를 버릴 때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니까. 3달 동안 키워가지고 100일 정도 돼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욕심나게 만들어서 버려야 바로의 공주가 주워다 키우지. 낳자마자 버렸으면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낳자마자 버렸으면요 여러분 금방 난 애기는 이쁜 애기 하나도 없어요. 금방 난 애기는 이티 같다니까.
걱정스러워서 못 키우죠. 그러니까 세 달,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토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타이밍을 맞춘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래를 밖으로 몰아내는 거 어디로? 백사장까지. 여러분 고래는 원래 백사장으로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배가 아프니까 뒤틀리면서 방향을 잃었어 이 고래가 혼자. 그래서 백사장으로 오더니 우악 태우고 도는데 생각 그 큰 사람이 빠져나올 때 막 훑어내려가지고 고래 목젖 빠졌다고 그날. 고래가 목젖 빠졌어. 그러니까 고래는 쓰임은 받았어요. 쓰임은 받는데 영 이상한 간증이 생겼어요. 영 이상한 간증. 그래갖고 이제 요나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미끈덕 끈적끈적했겠어요. 그래 싹 씻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요나에게. 가라 니느웨로. 뭐 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회개는 뭐예요? 울고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회죠. 회. 개는 뭐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사명을 찾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냐? 인구가 12만여 명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12만 명이 안 되는 시가 있어요. 지금 12만은 별거 아니지만 요나 때 12만은 굉장한 겁니다. 인구가 그 당시 12만은 큰 도시였어요. 그 큰 도시는 며칠을 다녀야 되느냐? 3일을 다녀야 돼. 자, 요나가 갑니다. 3일을 다녀야 돼, 3일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형 대부흥회를 3일은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며칠? 3일. 그래서 막 외쳐야 돼, 막. 3일 동안 부흥해야 될 걸 요나는 설교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힘을 빼고 줄여버렸어, 하루로. 자, 요나가 부흥회를 하루로 줄여서 할 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그쪽으로 신방을 가봤어. 요나가 부흥회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답니다. 정신 차리시오. 막 요한처럼 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한 게 아니고 요나가 어떻게 했냐. 얘기 안 하면 되죠. 심판했네 하나님이. 알았어요. 나는 얘기했으니까. 회개하는 거 하나님 심판했네. 그냥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듯이 3일 해야 될 거 하루로 줄여버렸어. 회개하는 거 하나님 심판했냐. 나는 잘했으니까. 나는 나 책임 다 했는데. 잘하는 건 내 책임이고 회개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니까 하는 거야. 다 한다는 게. 그 설교 듣고 회개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회개는 했지만 이거 말 듣고 회개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멸망 당해버리라 이거요. 요나의 마음속에 흐르는 것은 그 다음 얘기가 그걸 증명해줘요.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3일을 해야 할 부흥회를 하루로 줄여서 그렇게 세게 외쳐야 될 말을 설날 코맹맹이 소리로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임금님부터 가축까지 전체가 3일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매번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고통. 한두 번도 아니고 수털같이 많은 나를 수털같이 많은 설교 어떻게 매번 잘합니까? 근세에 설교를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냐면 예배실 2층이 무너져버렸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됐다고? 예배당이 무너져버렸다니까.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설교를 잘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50대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신랑은 설교 때문에 죽었다. 우리 신랑은 뭐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던 게 뭐예요? 설교였어요. 저는 그래도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죽는데 안 죽고 이렇게 버텨내는 목사님들 보면 스펄전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개기고 있든지 그냥. 회개합니다. 임금님,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 아, 설교를 잘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베드로가 뭔 소린지.
전설이. 회개를 안 하던데, 닭이 그냥 울어버리니까, 꼬꼬꼬! 그러니까 막, 쥐야! 가슴을 치더라고.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닭이 설교 더 잘하더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할 때는 회개를 안 하더니, 닭이 울어버리니까 회개. 부흥 강사가 따로 없더만 그래요. 닭이더라고, 닭.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에 가면 그냥 닭 우는 소리만 내기로 했죠. 그러면 회개는 여러분이 막 뒤집어 지세요. 왜 그래요? 설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만 얘기하지 말고 그 말을 받는 내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요리 만들어 남편 줘보지만 꼭 음식의 문제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배고프니까 찬밥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배부르니까 투정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느웨가 살았어요. 그때 요나가 시험이 팍 들어버렸어. 그 오빠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시니 내가 저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살았어도 섭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방능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방능구를 예비하시고, 자, 그 대목이 간단하지만 아주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봅시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4장 6절 보면 그러죠. 방능구를 준비하시고, 7절 보면 벌레를 준비하시고, 8절에 보면 바람을 준비하시고. 아하, 하나님은 넝쿨, 벌레, 바람까지도 준비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여호와 이래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때 요나가 죽어가는 방능구를 보면서 아까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이 사람아, 자네는 자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방능구를 하나 켰다 죽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거늘 하물며 12만 명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이,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누가 살았어요? 니느웨가 살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니느웨가 살아버려, 니느웨 나라가 살아버려,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요나 같은 인물은 아닐지라도 나 하나 바로 되면 내 집안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 이 롯 한 사람은 소돔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어. 근데 소돔고모라는 망해버렸어요. 니느웨는 살고.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문제입니다. 니느웨도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사는 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고모라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역할이 너무 미미했어요. 의인 10명을 못 만들어 놔서 망한 겁니다. 차라리 바꾸어서 요나가 소돔고모라로 가고 롯이 니느웨로 갔다면 니느웨는 죽었을 거예요. 왜? 롯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동화돼버렸네. 롯은 동화돼버렸어요. 동화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 부인은 되돌아보다 소금기둥 돼버리고 자기 두 딸은 소돔고모라 멸망할 때 술 들고 나와서 아버지를 술 먹이고 들어가 자는, 그게 어디 사람들이 하는 짓이냐? 소돔고모라 사람들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 삶을 변화시켰어야 할 롯이 그런 삶의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런 자기의 회개한 삶을 니느웨를 변화시켰어요. 자,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경우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간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간 사회에 내가 동화돼버린 사람입니까? 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나는 사회에 동화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는 사회에 동화되고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도시가 살아버려.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결국 도시가 멸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 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